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입니까? 네, 러시아가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하면 보복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도 나토 가입은 물론이고 유럽연합 가입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에 1억 5천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온두라스 전 경찰청장이 마약 밀매 혐의로 미국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자, 핀란드 정부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 의지를 공식화했는데요. 자, 러시아가 반발을 아주 강하게 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하면 러시아는 보복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12일 성명을 내고 그런 사태가 전개되면 러시아는 국가 안보에 대한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군사적, 기술적 대응 등의 보복 조처를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자, 러시아가 핀란드의 나토 가입을 왜 반대하는 겁니까? 네, 핀란드와 러시아는 약 1,300km에 달하게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요.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하고 나토의 병력과 무기가 핀란드에 배치되면 나토는 러시아 쪽으로 동쪽으로 한발더 다가가는 셈이 됩니다. 사울리 니니스테 핀란드 대통령은 이날 핀란드에 나토 가입 의사를 공식화하면서 이는 러시아가 일으킨 일이라면서 거울 좀 들여다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핀란드는 아주 오랫동안 군사적 중립을 유지해 오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핀란드는 나토 창설로 지금까지 줄고 이 중립국의 입장을 취하면서 나토에는 가입하지 않고 협력만 해왔습니다. 하지만 74년 만에 이 중립을 포기하고 나토 가입이 임박하면서 유럽의 안보 지형에 큰 변화가 생길 전망입니다. 네. 언제쯤 최종 발표가 나올까요? 네, 15일에 공식 가입 신청을 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핀란드 의회의 검토가 남긴 했지만, 핀란드 정부의 전날 발표는 신청이 거의 확실하다는 의미입니다. 핀란드의 이웃나라인 스웨덴도 비슷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네. 나토 가입에 대한 핀란드와 스웨덴, 이두 나라 국민의 여론은 어떻습니까? 네, 지난 몇년 동안 두 나라는 종종 이 나토 가입을 저울질해왔는데요. 사실 나토 가입에 대한 국민 여론은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다음 차례가 될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됐고, 이후에 두 나라 여론은 나토 가입을 찬성하는 쪽으로 크게 이동했습니다. 네. 자, 우크라이나도 줄곧 나토 가입을 원해왔죠? 네, 하지만 러시아는 역시 자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절대로 안 된다고 반대했고요. 우크라이나와의 정전 협상에서도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불가를 못 박았는데요. 그런데 러시아는 12일에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 EU 가입도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 전에 했던 얘기하고는 다른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러시아는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절대 불가지만 EU 가입에 대해서는 용인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는데요.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을 나토 가입과 같은 선상으로 본다면서 태도를 바꿨습니다. 드미트리 폴리안스키 유엔 주재 러시아 대표부 제1부대표는 12일 영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3월 터키 협상 때와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다면서 EU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의 선두가 됐고 따라서 EU와 나토는 별 차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지금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신청은 얼마만큼 진행이 돼 있습니까? 네, 우크라이나 정부가 이번 주 초에 EU 가입에 필요한 2차 서류 작성을 완료했고요. EU 집행부는 이를 검토한 후에 다음 달 이에 관해서 의견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27개 회원국이 승인하면 후보국의 지위를 받게 되는데요. 통상 가입 신청 단계부터 후보국 지위를 얻는데 몇 년이 걸리는데 우크라이나의 경우는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에서는 전범 재판 소식이 있네요. 네, 비무장 민간인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군 포로에 대한 재판이 13일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처음 열리는 전범 재판입니다. 네, 처음 재판을 받게 된 러시아 병사, 어떤 사람입니까? 네, AP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올해 21살, 바딤 시시마린 씨인데요. 지난 2월 28일 수미 지역 부근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60대 비무장 남성을 차 안에서 저격해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시시마린 씨는 상사의 명령에 따른 거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유죄가 인정되면 우크라이나 전쟁법 또 형법 조항에 따라서 종신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자, 유엔에서도 러시아 전범 문제를 다루기 위한 움직임이 있었다고요? 네. 유엔 인권이사회가 러시아의 전쟁 범죄 의혹을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유엔 인권위는 10일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표결에 붙였는데요. 찬성 33, 반대 2표로 통과시켰습니다. 기권한 나라는 12개 나라입니다. 반대가 2표가 나왔네요. 어느 나라에서 나왔습니까? 네, 중국과 에리트리아입니다. 지난달에 회원국 자격을 박탈당한 러시아는 표결에 불참했는데요. 러시아는 민간인을 표적으로 공격한 적이 없다면서 전쟁 범죄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목숨을 잃은 민간인의 수가 1200명이 넘습니다.